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 남았네요.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이 절대 솔로로 지내서 안 되겠죠. 혼자 지내지 않는 예, 그 주문을 이 룬 주머니, 복 주머니로 알려드릴 텐데요. 예. 12월 25일을 준비하면서 예, 룬으로 주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문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 지내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이 제가 알려드린 주문을 그 포스트잇이나 그런 데서 써가지고 어디 잘 보이는 데 붙여주시고 아니면 지갑 속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속으로 자주자주 외워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 떠나버린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을 상징하는 어떤 뭐 그분의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써 쓰시면서 외우셔도 좋고요. 예, 룬 주문 예,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주문은 예, 하는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해서 집중해서 잘 사용해 주시고요. 한 달 정도 남은 크리스마스 예, 지금부터 이 주문을 잘 활용하신다면 절대 혼자 지내시는 일 없이 즐겁게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타로로 그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그 주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25일 절대 여러분이 혼자 지내지 않고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타로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은 12월 25일 고 언저리에 심판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소식도 있고 광대도 있습니다. 광대라는 타로가 좀 의미심장하죠. 불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요 타로 때문에 여러분이 예, 크리스마스 날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누군가와 같이 보낼 확률은 한 30% 이하로 훅 떨어지고요.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심판의 타로, 완성의 타로.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아마 일이 바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이라든지 뭐 하시는 뭐 공부라든지 물밑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낼 수 없고 예, 여러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대 그걸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아마 일 때문에 바쁘실 거고 누군가와는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땐 이 악마 제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을 이 악마라는 타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악마라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절대로 같이 보낼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 순간에 뭐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그런 거 있죠. 크리스마스 날 그 언저리에 막 대판 싸운다거나 잠수를 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악마를 길을 좀 죽여야 되고요. 이 완성을 의미하는 타로를 비즈니스나 그런 쪽에서 일적으로 성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심판 자체를 예, 역시 연애 쪽으로 돌려야겠죠. 이제 거기에 맞는 제가 룬 문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 룬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하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얼음을 상징하고요. 이 악마의 기운을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거죠. 요거 역시도 얼음이기 때문에 문제거리를 암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지,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그, 라그라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이 완성의 기운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자가 재밌습니다. 규훌이라는 문자거든요. 요거 역시도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랑의 감정,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 심판 역시도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문자 준비했습니다. 하갈, 그 다음에 라그, 그 다음에 규홀입니다. 요 문자를요,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깜지하듯이 계속 쓰면서 하갈, 라그, 규홀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뭐 냉장고 앞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노트북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다 이렇게 깔아놓으시고요. 자주자주 보시면 예,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예, 이번 크리스마스는 절대 혼자 지내는 일이 없으실 거야.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갈, 라그, 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은 이 악마로 상징되는 뭔가 이제 약간 뒤통수 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대판 싸운다든지 그런 걸 방지했습니다. 얼려버린 거죠. 하갈, 그리고 완성의 기운. 혹시라도 이 완성이 일로 바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라그라는 사랑의 기운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판 역시 무언가 예, 일에 관련돼서 예, 결정을 내릴 시기를 규울, 연애, 그 감정의 결정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원하신다면 이 주문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주문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크리스마스 날은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 자신합니다. 하갈, 라그, 규울.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주문을 알려드리고 있죠.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타로를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 교황의 타로와 그 다음에 여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두 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태양. 제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감정 싸움 그리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계시네요. 그리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런 전차의 타로 좀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우기고 계시는 그런 상황 여러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고 그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 관계가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에는 혼자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대립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밀리고 있다. 전차 그리고 대립각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 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자존심 때문에 예, 연락하면 쉽게 풀릴 일을 예, 연락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커플이시라면 그 시기에 좀 많이 다투셔가지고 예, 못 만나시고 뭐 서로 혼자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남이나 썸남을 기다리신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꺼내가지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룬 주머니로 적절한 주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제가 룬 주문을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는 라드, 그 다음에 니드, 그 다음에 율이라는 주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드, 니드, 율. 자, 일단은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는 두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의 타로가 그것을 상징하고요. 요거 조금 위험한 주문입니다. 일단 이건 죽음의 문자예요. 죽음.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왕으로 상징되는 그분의 자존심을 지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니드, 예, 그분이 아주 정신없이 여러분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고 언저리에 연락이 된다면 이분 되게 짜증나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겁니다. 야씨,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러면서 연락 오는 거 있죠. 막 아무리 바쁘고 막 그래도 막 화를 막 내면서도 일단 연락 오는 거. 야, 그래도 씨, 야 내가 씨 너 생각해서 왔어.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약간 라드라는 문자입니다. 라드. 여러분은
이 냉정함을 좀 걷어내고 광대라는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 벌써부터 조금 위험합니다. 예, 일단은 그분의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미친 듯이 찾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라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이 주문을 이용해서 만나실 수는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라드, 니드, 그 다음에 율입니다. 예, 죽음의 문자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요 세 가지 문자를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시고요. 아니면 뭐 냉장고나 컴퓨터 바탕화면한테 깔아두시고 자주자주 보면 좋습니다. 자, 라드, 니드, 율. 왕과 예, 여왕으로 상징되는 예, 여러분 두 분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고요. 태양이라는 타로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차라는 타로 남자분이 조금 유리하세요. 여러분을 좀 피하고 있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계신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분의 자존심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라드, 예, 여러분이 좀 엉뚱한 행동, 예,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니드, 뭐 물론 그분이 더 필요하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11월 25일 지금부터 예, 잘 이 주문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예, 혼자 지내는 일 없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예, 폭타 폭타. 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 절대 외롭지 않은 그런 주문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살살살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 케빈과 함께 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 세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 타로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예, 일단 뭐 죽음도 없고요. 무너지는 탑도 없고 악마도 없고 부정적인 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셔도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뭐 연인이면 연인, 친구면 친구, 예,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르 타로, 그리고 변덕의 타로, 그리고 힘의 타로, 요게 약간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며칠 앞두고, 예, 그 어떻게 보면 당일날 약속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카르 타로 아주 냉정하게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 그리고 이렇게 변덕의 타로, 예. 너무 변화가 많아요. 그 순간, 예. 반전이다, 반전. 그냥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이런 힘의 타로,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타로가 하나도 없다는 건요, 예. 부정적인 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파드 낼 수 없고요. 왜냐면 명분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여러분이 아 갑자기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예 여러분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만 이 냉정의 타로 그냥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예 미연에 방지해야게 제가 이 룬 주머니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문을 드려볼게요. 절대 이런 예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문 제가 준비했고요. 에오로, 맨, 그 다음에 오시엘이라는 주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오로, 그리고 맨, 그리고 오시엘이라는 주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에오로라는 뜻은 네, 아, 여기다 보여드리겠구나. 에오로, 맨, 오시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 에오로는 보호의 주문입니다. 보호의 주문. 자, 카레타로로 상징되는 누군가 여러분의 약속을 이렇게 깨려고 할 때 예. 아주 찜찜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깨면 안 되는데 아, 예. 냉정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문, 여러분의 약속을 보호하게 만드는 그런 주문. 에오로고요. 자, 여기 맨. 예, 감정의 타로 보이시나요? 예, 그분의 감정을 흔듭니다. 예, 사람이 중요하지. 예, 일이 중요할까? 예, 사람,
사람의 약속 이 안 지키면 마음이 다친다. 역시 이것도 아주 찜찜하게 만드는 그런 주문이에요. 에어로 여러분의 약속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첫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쉽게 이 약속을 깰 수 없을 겁니다. 좀 찜찜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감정의 맨이라는 예,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결핍을 제가 주문을 걸었어요. 그 얘기는 예, 정말 정말 찝찝하게 만듭니다. 아, 얘가 안 되는데 얘가 하면은 정말 마음 상해할 텐데. 자, 그런 의미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아 예. 여기 보시면 히미타루예요. 이 히미타루가 그냥 이 룬 주문이 없다면은 약속을 깨는 그런 힘이 되겠지만 이제 이 오시엘이라는 주문을 제가 걸었을 때는 계속 선약을 지키도록 예 약속을 지키도록 예 약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 만든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최우선으로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힘으로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어로, 맨, 그 다음에 오시엘입니다. 자, 이 문자를 예, 어딘가에 잘 적으셔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요. 지갑 속 같은 데다가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꾸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신다면 크리스마스에 혼자 지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은 에어로 맨 오시엘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이제 네 번째 선택지고요.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지금은 11월 25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문을 잘 외우시면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 솔로로 지내실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절대 혼자 지내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 무너지는 탑이 있죠. 자, 연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엉뚱함을 상징되는 광대의 타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연인과 황제가 역시 대립각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은 요 무너지는 탑만 없으면은 그냥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이 남자분이 광대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사고를 치실 거예요. 싸울 수도 있고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이거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뭐 연인의 타로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짝남 썸남 뭐 상관없고요. 잘 이어질 거고요. 커플이시라면 그냥 무조건 잘 지내시는 그런 타로인데 안타깝네요. 자,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자, 예상치 못한 트러블이 발생된다는 거고요. 예.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거예요. 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잘 가다가 예, 잘 가다가 약속까지 아마 다 잡고 뭐 하자고 일정까지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묘하게 여러분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어쨌든 만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질 거예요. 요것만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요거 어떻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주문을 만들었고요. 예, 감정 그리고 연인 그 다음에 광대 예.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일이고 좋은 이벤트인데 예, 무너지는 탑이 있어서 제가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황제의 타로 예, 요 무너지는 탑이 있어서 예, 좋은 여자와 남자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정적 의미로 역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제가 요 타로를 날려야 됩니다. 요 무너지는 탑을 날리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주문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겔이라는 또 문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캔이라는 문자입니다. 캔. 캔은 어둠 속에 불을 밝히는 거고요. 시겔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태양의 기운을, 태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하갈로 상징되는 하갈. 예, 지금 이 무너지는 탑이라는 마이너스의 기운을, 부정적인 기운을 그대로 멈추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운을 그냥
때려 넣는 겁니다. 예, 태양의 기운. 그리고 이렇게 캔이라는 예, 어둠 속에 빛을 주는 요 카드를 날리고요. 제가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넣습니다. 하갈 부정적인 기운을 얼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겔 캔 긍정적인 태양과 어둠을 밝히는 불의 기운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나쁜 일이 오다가도 멀리 도망갈 거고요. 여러분이 이 보호막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일은 절대 여러분 사이에 침투하지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갈, 시겔, 그리고 캔입니다. 이 문자를 자주자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잘 나가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태클, 뒤통수가 들어와서 예, 12월 25일 언저리에 같이 계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는 예, 이 예기치 못한 예, 태클 문제를 제가 얼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시겔과 캔이라는 아주 밝은 긍정적인 문자 두 개로 덧씌워버렸어요. 자, 함께 하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한 달 남짓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1월 25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12월 25일은 절대 여러분 혼자 계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11월 25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문을 아마 함께 하시면 살살살살 외워보세요. 12월 25일 여러분은 절대 혼자 지내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주문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 자, 이거 보이시나요? 악마로 시작해서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끝나고요. 이건 악마인데 죽음이에요. 죽음,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여러분은 감정을 충만하고요. 굉장히 절대 혼자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성.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절대 혼자 지내지 않겠다. 예. 죽음. 악마 거꾸로 매달린 사네요. 정말 이건 제가 인공호흡을 해드릴게요. 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는 예, 룸 문자가 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셔도 예,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야, 11월 25일 절대 헬스장에서 보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케빈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케빈도 이제 부록이에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룸 문자를 준비했고요. 정말 멱살 잡고 왔습니다. 예, 문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셸, 그 다음에 이 문자는 라드라는 문자고요. 라드, 그 다음에 이 문자는 라그, 그 다음에 시겔, 그 다음에 요 문자는 에어입니다. 에어. 자, 요 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셸이라는 문자는 조상의 힘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조상의 은덕을 좀 빌려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타로는 OCL, 여러분들의 조상님의 은덕을 가지고 와서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예. 이건 뭐 인간의 힘 안 됩니다. 조상의 기운도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는 예, 신의 기운으로 제가 날려버렸죠. 예,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 완성의 타로, 이 완성의 타로가 자칫하면요 자신은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린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한다. 그렇게 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드라는 막 급해지는 거에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거에 여러분은 절대 크리스마스 날 혼자 지낼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제가 그런 욕망을 드렸고요. 자, 이 감정의 타로에 감정의 타로는 그냥 막연히 뭐 혼자 지낼 수 없어. 예. 아, 외롭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라그, 사랑의 감정을 제가 뿜뿜해 드렸어요. 그 얘기는 짝남이 됐든 썸남이 됐든 아니면 지금 사귀고 있는 그분이 됐든 그분이 없으면은 못 견디게, 죄송합니다만 약간 여러분이 좀 들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라그라는 사랑의 감정을 제가 뿜뿜뿜 해 드렸고요. 뿜뿜. 그 다음에 이 악마의 타로는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시겔이라는 태양으로 이제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셸, 라드, 라그, 시겔, 에오입니다. 에오. 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연이라는 예, 자, 조상의 은덕과 그냥 신의 가호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는 조상의 은덕과 신의 가호로 날려버렸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마의 타로도 시겔이라는 예, 주문으로 제가 눌러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시엘 라드 라드 여러분 막 급해집니다. 여러분 막 달려나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찾아서 라그 여러분은 예, 그냥 막연히 함께 있고 싶다가 아니라 예, 어떤 대상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의 감정에 제가 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겔 예, 이 악마라는 타로는 이 시계라는 태양의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자,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는 에오, 에오입니다. 예. 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도움을 구하는 문자를 예,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오시엘, 라드, 라그, 그 다음에 시겔, 그 다음에 에오, 에오입니다. 요 에오, 에오라는 문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신의 예,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신의 도움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여기 이렇게 오시엘과 예, 조상의 은덕과 신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룬 주문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죽음과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산에 날려버리고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죠? 예, 케빈도 어느덧 부록이에요. 더 이상 함께하면 안 됩니다. 꼭 올해 크리스마스는 지인과 아니면은 뭐 연인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